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남구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며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앞서 울산시와 중구, 북구, 동부의회와 울주군의회도 성명이나 결의문을 내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.